네, 행복이란 찬양은 성경에 말하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.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알려줬어요. 많이 가지고 높이 오르고 남들보다 잘 돼야 행복하대요.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이스라엘아,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.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 말씀을 하셨던 곳이 광야였어요. 뜨겁고 아무것도 없고 안정적인 거처도 없고 늘 부족한 곳이지만 주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.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. 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.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 찬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. 이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. 구원의 행복과 이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행복, 감사하는 행복, 그리고 나눠줄 때 얻어지는 행복, 그 행복을 노래합니다. 함께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. 행복, 행복이
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, 이것이 행복이라오.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.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주신 주님이십니다.